서울대학교병원 장현덕입니다. 부담을 주셔갖고 갑자기 말을 더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리지스틴하고 캐번의 블락커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캐번의 펩타이드 블락커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볼릭 신드롬의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해보자. 그 Finding Better Treatments for Metabolic Syndrome의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비만이 굉장히 나쁜 놈이고, 여기 있는 특히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스나 다이어비리스나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디포스 티슈가 점점 오비스가 프로그레스가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막 많은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 내고, EC가 어디전 몰리큘들을 내보내서 거기에서 뭐 많은 모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확 어트랙티브하게 되죠. 그래서 프로인플라메토리라든가 프로아스트로지닉 미데이터들을 내서요 다이어비리스를 유발하고 그리고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그 왜 그럴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이 리지스틴의 포커싱을 맞춰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왜 복부 비만이 그렇게 나쁜가? 거기에 있는 아디포스 티슈가 나쁜 놈을 내고 그 중에 하나인 리지스틴의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일단 저희 연구를 해야 되니까 마우스에서 주로 연구를 했는데, 마우스 리지스틴하고 휴먼 리지스틴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우스 리지스틴은 아디포사이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프로바이딩 한다고 알려져 있고, 뭐 당뇨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휴먼 리지스틴은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데 주로 매크로페이지에서 발현이 되고 아디포사이트에서 바로 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인데요. 리지스틴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12킬로달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베타플레이트 시트하고 알파헬릭스가 가운데 링커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혈중에 떠돌아댕길 때는 어떻게 떠돌아댕기냐면 이렇게 트라이머를 형성하고, 트라이머를 형성한 게 알파헬릭스 부분으로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댕길 때는 헥사마 형태로 돌아댕기게 되는데요. 휴먼 리지스틴이 이제 굉장히 뭐 그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휴먼에서 보면은 그런 로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 뿐만 아니라 셉시스와 같은 에큐트 인플라메이션에서도 리지스틴의 발현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셉시스 환자에서도 리지스틴이 혈중 농도가 높다면 그게 모틸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지스틴이 이런 엄청나게 나쁜 역할들을 여기저기 막 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순환기 내과기 때문에 아테로스클레로시스랑 카디오메타볼릭 디지스에 초점을 맞춰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리지스틴은 애니리즘 파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현을 하는 걸로 베스큘라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 저희가 이게 2011년에 발표를 했었던 건데, 이제 동맥경화 부위에 있어서도 이제 얘네가 EC와 그 모노사이트에서 모노사이트를 이끌어갖고 EC의 인필트레이션을 유발해서 이제 동맥경화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좀 더 모델을 잘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모노사이트가 EC를 통해서 안으로 많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내용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그렇다면 리셉터가 무엇일까? 리셉터를 알아야지 연구를 더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리셉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해서 이제 2014년에 셀 메타볼리즘의 커버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캐번이라는 거를 아이덴티파이를 했고요. 이 캐번을 아이덴티파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락커를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데, 아이덴티파이 한 거는 어떻게 아이덴티파이를 했냐면요. 이게 이제 핵293셀에서 리지스틴을 리컴비넌트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컴비넌트 리지스틴을 왕창 뽑아갖고 거기에 뭐가 인터랙팅을 하는지 리셉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해서 메서넬러시스를 통해갖고 캐번을 아이덴티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번이 잘 그 리지스틴의 리셉터다라는 걸로 이제 그 셀 메타볼리즘에 실었었던 거고요. 여기서 보면 THP1에서 리지스틴을 처리했을 때 인터랙션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은 이런 캐번과 리지스틴의 축이 메커니즘은 무엇일까라면, 이제 메커니즘은 PKA하고 NF-kappa-B를 띄우는 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쁜 역할을 bad inflammation을 유발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페이퍼에 낼 때 리지스틴이 없으면 하이패 다이어트를 시켜도 bad inflammation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캐번을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bad inflammation이 유발을 하고 캡이 suppressed 된 모노사이트로 백업을 시켜주게 되면요 bad inflammation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각각의 이런 inflammatory cytokine들도 같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낙가운 마이스를 제작을 했습니다. 캐번 낙가운 마우스를 제작을 했는데 탈렌 방법을 통해서 엑손 3를 타겟팅을 했습니다. 탈렌으로 엑손 3를 타겟팅해서 했는데 이제 보면 약 한 14.5이라고 16.5일 사이에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살이라는 거죠. 그 지금 리살이라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 부분도 많이 밝히고 있는 중인데요. 호모가 리살이다. 아, 네. 호모가 리살입니다. 그래서 호모인 경우는 리살이라 저희가 헤테로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헤테로를 가지고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니까 하이팻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출된 마우스에 두 달을 하이팻 다이어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프로인플라메토리 쉰 익스프레션을 아디포스 티슈에서 봤는데요. 보면 TNF라든가 MCP1이라든가 IL6라든가 IL1베타라든가 모두 헤테로 마우스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와일드타입 그 초다이어트의 하이팻 다이어트를 진행했을 때 와일드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인필트레이션, 매크로페이지의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되는데요. 캐번의 디피션 마우스 같은 경우는 그게 저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ed inflammation이 캡 디피션 마우스에서 억제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미있게 나온 피노타입이 뭐냐면 간 피노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캐번 디피션 마우스가 헤파틱 스테아토시스를 이제 호전시키는 역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번 마일타임 마우스에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켰을 때는 이렇게 패티 리버가 디벨롭이 됐거든요. 허옇게 되는데 이제 디피션 마우스 같은 경우는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켜도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덜 되고 얘를 HNE 스테이닝으로 피노타입을 해서 봤을 때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 위쪽이 저배율이고 밑에 쪽이 고배율입니다. 보면은 이제 저배율에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적게 보이고 아까 피노타입으로 봤을 때도 나타났듯이 그리고 이제 고배율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이렇게 그 지방이 생기는 것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피노타입 이제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굉장히 안 좋은 LDL 콜레스테롤이 캐번 낙가운 마우스에서 저해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VLDL하고 LDL 부분이 파란색이 와일드 타입이고 빨간색이 헤테로 마우스거든요.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HDL의 이렇게 그 크기가 라저 보이언트 되는 부분으로 좀 쉬프트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콜레스테롤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왜 그럴까 보기 위해서 간에서 웨스턴 블랏을 통해 갖고 LDL 리셉터의 양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비어스하게 이제 간의 LDL 리셉터의 데그라데이션이 굉장히 프로텍티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와일드타입의 마우스에 비해서 LDL 리셉터의 양이 많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데이터 몇 개만 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애널라이즈를 많이 했을 때 전체적으로 메타볼릭 신드롬에 의해서 유발되는 안 좋은 것들을 다 호전시키는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 대표적인 것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리지스틴하고 캐번의 엑시스가 fat inflammation이나 글루코스 인톨러런스나 뭐 헤파틱 스테아토시스, 에너지 메타볼리즘, LDL 인크리스, 인슐린 리지스턴스 모두 관계를 하고 그 디피션 마우스가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아디포사이트가 하이팻 다이어트가 진행되면 하이퍼리지스티미아가 유발이 되고 이렇게 나온 리지스틴이 캐번 리셉터를 통해서 또 더 많은 모노사이트들을 마구마구 끌어당겨 갖고 이제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을 시크리션 한다든가 그리고 돌아댕기는 모노사이트들에게 케모텍틱스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비스가 프로그레스됨에 따라 매크로페이지가 인필트레이션 되어서 인플레인드 팻이 되면 리지스틴을 내보내는데 얼리페이스 메타볼릭 신드롬을 타겟팅하자 이러면 리지스틴은 블락커를 개발하자
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셉터인 캐번을 구조를 잠시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얘네는 세 개의 도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N터미널에 아데닌 사이클레이즈 바인딩 도메인과 C터미널에 액틴 바인딩 도메인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에 SH 바인딩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 스트럭처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렇게 각각 도메인별로는 알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느 도메인에서 과연 인터랙팅을 할까 해서부터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도메인별로 잘라봤고요. 잘라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AC가 날아간 경우에는 그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SH3가 날아간 경우에도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IL6, TNF-alpha, IL-1-beta로 해서 봤고요.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인터랙팅을 봤습니다.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디냐면 SH3가 날아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H3가 없을 경우에는 인터랙팅을 하지 못합니다. 캐번과 리지스팅이. 그래서 자 SH3 부분이 인터랙팅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알았고 그러면 SH3의 스페시픽하게 어느 부분일까?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얘랑 호몰로지가 굉장히 높은 그 이스트의 2PX7의 스트럭처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3D 다킹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디 부분이 리지스팅과 캐번이 인터랙팅을 할까라는 걸로 찾은 부분이 발린하고 세린 부분이었습니다. SH3에. 그래서 발린하고 세린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곧 바로 앞에 시퀀스들을 봤더니 프로렌 리치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발린하고 세린을 중심으로 프로렌 리치가 포함되게 되도록 펩타이드를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이니비터를 합성을 해서 그 뒷과정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이 이니비터리 vs 펩타이드가 다이렉틀리 리지스틴과 반응을 하고 캐번하고 그 리지스틴과의 결합을 저해시키는데요. 경쟁적으로 저해를 시키는데요. 이거는 SPR 시스템을 통해서 펩타이드가 다이렉트로 바인딩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라이자를 통해서 이건 어떻게 봤냐면 캐번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플레이트 바닥에 깔고 리지스틴으로 인터랙팅을 일라이자를 통해서 보는데 그때 펩타이드가 농도 디펜던트하게 이렇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다운 어세이를 통해서 인터랙팅을 인비트로 상에서 웨스턴 블라스로 통해서 봤을 때도 효과적으로 억제를 했고요. 이거는 인다지너스하게 셀에다가 리지스틴을 처리를 할 때 캐번과의 인터랙션을 봤는데 그때도 펩타이드를 처리를 하면 확실하게 그 인터랙션을 억제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NF-kappa-B activation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여기서 저희가 컨트롤을 AAV라고 썼는데 이 AA는 뭐냐면요. 이게 2NMR거든요. 그 2NMR의 이 VS 파트를 단지 알라닌으로 취합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프롤린 파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컴플리트하게 억제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의심하면서 합성을 했는데 이 VS를 AA로만 바꿔도 NF-kappa-B activation을 그대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리지스틴을 치면 P65가 NF-kappa-B의 서브유닛인데 그게 액티베이션이 된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VS를 처리했을 때는 액티베이션이 안 되고 그리고 AA를 처리했을 때는 그대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또 재미있는 시그널링은 뭐냐면 AMPK 시그널링입니다. 그래서 VS 펩타이드를 처리를 했을 때 LDL 리셉터의 데그라데이션이 좀 프로텍티브 되고요. AMPK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마우스에 찔러넣자 라고 해서 그 우리 병원의 핵의학과랑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펩타이드가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좀 약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동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요거는 특허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방광기가 원래 그냥 펩타이드만 찔러 넣으면 한 1시간 이내에 다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방광기를 약 한 30시간까지 늘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찔러봤는데요. 어떻게 찔렀냐면 3달 동안 하이팻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펩타이드를 처리를 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바디웨이트인데요. 여기서 보면 까만 거는 와일드타입 마우스고요. 빨간 거는 헤테로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펩타이드를 와일드타입 마우스와 헤테로 마우스에 모두 질러넣어 봤고요. 여기에서 점선은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실선이 펩타이드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럼 일단 말타임 마우스부터 보면 이제 말타임 마우스에서 펩타이드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몸무게가 여기까지 같이 오다가 펩타이드를 처리를 하면 컨트롤을 처리한 거에 비해서 펩타이드를 처리하면 바디웨이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헤테로 마우스도 줄어들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얘네가 바디웨이트를 줄이고 그리고 패스팅 글루코스 레벨을 떨어뜨리며 재미있게 나온 게 이제 패티리버를 프리벤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보시면 컨트롤 펩타이드를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VS 펩타이드를 처리하면 저희가 좀 오래 처리해서 그랬는지 전혀 정말 완전 간이 깨끗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낙가운 마우스보다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낙가운 마우스에 펩타이드를 처리했을 때 간의 피노타입이 굉장히 그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Fat Inflammation입니다. AA 펩타이드를 처리했을 때 인필트레이션이 보이던 것이 VS 펩타이드를 처리를 하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틱 진 익스프레션 봤고요. ACC, FASN, SLBP1이 모두 억제되는 것을 리포지닉 진의 익스프레션이 억제되는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글루코네오지닉 진의 PGC1알파랑 펩시K랑 GCSPAG랑 봤습니다. 그 아디포스 티슈에서 프로인플라마토리 진 익스프레션도 봤는데 펩타이드를 처리했을 때 이제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새로운 드럭을 개발해보자 카디오메타볼릭 디지즈에서 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메커니즘을 밝혔고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기전을 규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전임상 휴머나이즈드 리지스틴 마우스와 캐번 낙가운 마우스와 현재는 지금 컨디셔널 낙가운 마우스를 만들어서 간에서 피노타입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해보고 있고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자라는 거에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연구중심병원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전체 연구중심병원의 우수성과로 진흥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개발을 해서 질병 모델과 궁극적으로는 임상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 자리에 발표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